Hvaljen Isus i Marija. Čam Isu Marija. Dragi poštovani prijatelji, sve vas od srca pozdravljam. Na početku smo... Saragavko, čungjongane, cingu, jarobne, jarobne, budu ege, činsimoro, insare, drimida. Urine sazun šiki i ilo šisak resimida. Unčungi šiki i go, paskuaru, čumbjane šiki imida. Sazun šiki nen... Post. Pored molitve... Kažang sučungan... Hengmiroso tanšik il del su isimida. Post je jedan od najvažnijih gospodnih poziva. Gidoa, časangua, tanšikimida. Post... 메주고리의 성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단식은 이미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금지시키셨습니다. 또한 성경의 곳곳에서도 단식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단식했고 예수님도 단식하셨으며 첫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단식했습니다. 단식은 모든 그리스도인 역사 속에 함께 해왔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단식이 거의 그 가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제가 슬라브코 바로바리지 신부님께 메주고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사제로서 설교를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단식에 관한 강론이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이 단식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에는 물론 단식에 관해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어떻게 30년 동안이나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 단식이라는 가치를 몰랐을까.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언급하고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단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단식했습니다. 과연 그런데 내가 어쩌면 이렇게 30년 동안이나 단식에 관한 설교나 강론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나의 회개를 위한 여러 많은 메시지가 있었고 또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단식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단식은 무엇일까요? 단식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육신 자체, 몸 자체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단식은 그 핵심이 내면입니다. 마음의 변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단식은 겸손의 행위로서 하느님 앞에 있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참회자의 자세입니다. 회개하고 죄와 이기심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자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하겠다는 자세이며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과 정신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단식은 필수적으로 기도를 동반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동반합니다. 단식은 한 행위로서 내 자신에게 자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양분을 얻고 있는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단식해야 할까요? 성모님은 성숙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발현 증인들이 성모님께 물었습니다. 가장 좋은 단식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모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과 빵의 단식이라고 하셨고 또 성모님께서는 엄격한 단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단식 안에서 성숙하라고 하셨으며 단식을 내면으로부터 체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외적으로만의 단식이 아니라 단식 자체가 내면의 행위이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써 마음을 다해서 단식하라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오늘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단식하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단식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흉내낸 단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은 습관으로 단식 전락했다. 메주거리의 본당에 전화한다. 단식해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메주거리의 본당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얘들아, 마음을 다해 단식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단식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습관적인 단식과 마음을 다한 단식입니다. 단식은 과정으로서 습관으로부터 마음으로 가는 단식입니다. 외적인 단식에서 내면의 단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단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식을 통해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단식입니다. 이는 예언자들도 단식하라고 초대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다. 있는 힘을 다해 나에게 돌아와라. 탄식과 애원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나에게 돌아와라. 우리들의 주님이신 하느님께 돌아와라. 그분은 자비하시고 분노에는 더디시고 큰 사랑을 지니고 계셨다. 모든 악을 싫어하시는 주님께 돌아와라. 단식은 하느님 앞에서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바리사이를 기억해 봅시다. 그는 성전에서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기도 안에서 단식 그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눈앞에서 단식하면서 우리가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 단식함으로써 우리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단식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단식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처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식에 관한 방법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한 단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세를 부리기 위한 단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식은 우리에게 양분을 주고 우리들의 자아를 강하게 해줍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자아를 망칠 수 있는 것이 자랑하는 단식입니다. 언제 단식할까요? 평화의 모후께서는 일주일에 두 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입니다. 메주거리에서는 우리는 빵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단식은 무엇인가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빵과 함께 사는 삶을 단식이라고 합니다. 단식할 때 나는 빵으로 사는 것입니다. 빵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 빵으로 사는 것입니다. 단식의 규칙이라고 한다면 빵을 마시고 물을 씹어먹는다입니다. 빵 한 조각 전체를 한꺼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조각 내서 먹는 것입니다. 천천히 씹는 것입니다. 많이 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빵 자체가 액체가 되도록 씹는 것입니다. 조금씩 씹어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빵 자체의 맛을 느끼고 물의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씹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과 빵을 먹는 것 자체가 기도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생명의 빵이시옵니다. 예수님 당신은 생명의 원천이시옵니다. 라는 화살 기도를 하면서 빵을 마시고 물을 씹는 것입니다.
단식은 육체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단식은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영혼과 정신과 육신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진보로서 외부로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마음의 변화에 두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깊이는 관계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단식은 물론 우리 육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잘못된 먹는 식이 잘못된 시기에 대한 것을 고쳐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나치게 많이 섭취함으로써 육신의 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혹은 그 외 다른 기관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의 이 육신 자체를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연약하게 해놓습니다. 슬라브코 마르바르치 신부님께서는 누구든지 지나치게 빠르게 음식을 섭취할 때에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의 신체 기능의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 기능 자체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킵니다.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심으로써 이것을 전체적으로 즉시 제기능을 뇌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 육신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먹음으로써 그만 먹어야지라고 중단하지 못하는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슬라브코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그렇다고 해서 나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거룩함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미니코의 수도원에는 식탁을 잘라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뚱뚱했기 때문에 그 식탁에 앉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식탁에 앉을 수 없었던 바로 그분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었습니다. 몸의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 자체도 체중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단식은 이러한 것들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단식 자체는 우리들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들의 체중을 조절해주며 우리들 몸 안에는 나쁜 불결한 것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음식의 4분의 1은 몸을 위한 것이며 나머지는 의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중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약이 되도록 먹어라라고 했습니다. 약이 음식이 되도록 하지 말고 음식이 약이 되도록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만을 우리들의 몸을 잘 돌보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상태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 프란체스칸들은 103살 된 어떤 수사 신부님의 생일을 축하할 때 그분에게 수사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드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십니까? 라고 했더니 무엇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단식은 음식과 음료를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식 자체는 시작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 요한 크리스토스 토머스는 이미 단식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우리들의 혀를 절제하고 즉 나쁜 말이나 험담을 절제하는 것도 단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나 생선을 먹는 것 그것을 절제하는 것보다 사실 함께 사는 형제를 우리들의 이로 씹어먹는 것을 절제하는 게 훨씬 더 훌륭한 단식이라고 했습니다. 단식은 이기적인 목적 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라친거 추경님 베네딕토 16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단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인 혹은 육체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중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식은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식은 내 자신을 훨씬 더 자유롭게 만들고 내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단식은 외적인 것만을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단식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단식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사이와 같습니다. 루카복음에서 우리는 바리사이는
이런 식으로 자신 안에서 중얼거리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도둑과 불의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윤락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기도하고 저는 11조를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11조를 봉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육체적인 단식에만 머무는 사람, 즉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 조절을 하고 자신의 어떤 몸매를 관리하는 사람은 나르시즘에 빠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체바퀴 도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울만 바라보면서 저울에 올라가서 자신의 체중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단식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즉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현대 단식은 그 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잃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화는 물질적인 좋은 것만을 찾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 다이어트를 자신의 육신의 체중 조절이나 미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단식은 우리들의 육신에도 좋은 점이 있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테라피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테라피입니다. 하느님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치유하는 테라피입니다. 베네딕트 16세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순 시기에 우리는 이제 사순 시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테라피로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그분의 사랑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단식을 우리들의 영적인 테라피로 삼도록 합시다.